매운맛, 과연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할까요? 명진 씨 어제 먹은 떡국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합니다. 이 방송용 내 똥꼬가 너무 매워요 지금 제가. 아 여기도 맵고 여기도 맵고 다 매워 지금. 토스트 재료 사왔거든요. 아니 뭐 토스트는 뭐 제가 좋아하니까. 뭐 이상한 거 넣지 말고 토스트 한번 만들어 봐요. 오늘은 빵이니까 괜찮을 거예요. 아 그럼 고추는 왜 갖고 왔어요 근데? 이거는 필수. 아 이거 왜 갖고 왔냐고. 이거 넣어야 맛있죠. 고추를 버리려는 자, 지키려는 자. 낯익은 실랑이가 또 한 판 벌어집니다. 왜 그래요, 이거? 호기롭게 시작한 도전. 약까지 챙겨 먹었건만. 토스트에 청양고추라니. 대체 어떤 음식을 만들 작정인 건지 영진 씨 당최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. 청양고추 듬뿍 썰어 계란 지단을 만듭니다. 고춧가루로 양념을 더해 프라이팬에 지지니 이건 뭐 거의 고추전 수준입니다. 그것도 모자라 공포스러운 매운맛의 포인트까지. 캡사이신도 듬뿍 떠하는데요.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강의 토스트입니다. 고추 못 먹을 것 같아 앞으로. 트라우마 생겼어. 아.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흡족해하는 유진 씨. 먼저 맛있게 한 입 먹어보는데요. 저 고추 씹는 소리 봐. 야 이거 진짜 매운가 보다. 진짜 맛있어요 근데. 아. 맛있게 매운 것도 사람 나름입니다. 그래도 떡볶이보다는 빵이 낫지 않나 보군요. 아! 온몸 가득 빼어드는 각종 캡사이신의 향연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이 또 시작됐습니다. 근데 어떻게 해? 이해를 못하네. 엄마가 매운 거 못 먹는 남자랑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. 나도 똑같거든. 안 만나거든 나도. 떡볶이는 중하 중하. 이건 중. 잘 먹어 세상에서. 토스트가 잘 먹어. 캡사이신이 가득 스며들어 얼핏 돈가스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제일 매운 토스트. 영진 씨 또 음식과 대치 중입니다. 번뇌의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. 해갑시다. 갑시다. 몇 시간째 감독님 지금? 두 시간째. 원샷, 원샷, 원샷. 진짜 갈 때까지가 안다 진짜. 아. 이쯤 되니 영진 씨 본인도 헷갈리기 시작한 의문점. 아. 영진 씨가 유독 매운 걸 못 먹는 걸까요?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.